막간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게임으로 딱 좋은 종족이 떴습니다. 점수도 그렇고 2397점 테란이네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게임 들어갑니다. 2397점 테란이에요. 상대 전적은, 야, 나 뭐 전적 왜 이러냐. 게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329승, 236패네. 승률 상당히 좋네요. 예. 이 친구 스타에 인생 갈아넣은 사람 맞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스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게임 최선을 다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대는 스타의 인생을 갈아넣은 테란입니다. 어? 땡급으로 하려고 하다가 뺀 건가? 땡급을 하려고 하다가 뺀 건가? BBS를 하려고 하다가 뺀 건가? 잘 모르겠네. 땡급을 하려고 하다가 뺀 것 같은 느낌이 좀 큰 것 같긴 한데. 아닌가? 헷갈리네.
Yeah.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가 돌아왔다. 나를 환영해라.
작은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신호수 신조 사카타스 출력 경험 업그레이드 연수 완료 럭타이 명령이야 글라소스 명령 신호수 신조 명령이야 명령이야 송신바람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님 슈퍼 채팅 만개 감사합니다. 후원이 조용하네 오늘 막겜 빡겜 가자 교수님.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나를 환영해라 지시.
전설의 힘을 주는 중이며 내가 필요한
있습니다. 와, 전화같이 에러 토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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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떡상님께서 도로만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매수맥전님께서 또 유도로 말한. 아, 감사합니다. 매수맥전 최고님 슈퍼채팅 만개 감사합니다. 안쏠 수가 없다 드렸다.
그럼 마지막 게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들 리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좀 정신이 좀 어질어질합니다. 여러분들 리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너무 이 정도로 처절하게 게임한 거는 현역 시절 때 현역 때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까지는 처절한 적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아 진짜로 지금 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초반에 땡뜨블을 꽂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느낌에 저도 이 게임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 여러분 초반에 되게 유리하게 출발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초반에 되게 유리하게 출발한 거 아니었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돼 근데 게임이 진짜로. 아 제가 이때 피해를 초반에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약간 욕심낸 건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예, 조금 빨리 컨트롤로 끝내려고 했던 건 있었는데 글쎄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졌다고 이게 그렇게 갑자기 안 좋아질 게임이었나? 이게? 제가 지금 타이트하게 그죠? 예, 넥서스도 찍기 전에 지금 셔틀 리버를 제가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타이트하게 공격적으로 가려고 좀 어그레시브하게 게임을 했는데 일단 바로 택토리 열렸네요. 엠베랑 아카데미 승리하고 전까지 됐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상대는 지금 타이밍 잡았네. 3탱크 7마린 타이밍을 잡고 나오고 또 시즈 모드 러시네. 그리고 지금 약간 카운터 퍼즈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게 자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한 개도 안 보도 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게임이라서 솔직하게 지금 이제 러시 온 건 전 알았어요. 당연히 마린이랑 탱크 나한테 옷이 러시 온 건 알았어. 이걸 안 봤더라도 여기 알거든요. 지금 여기 없다는 거 봤을 때 알았는데 솔직히 나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내가 상대방 LCB 다 털고 여러분들 예, 제가 LCB 상대 거 다 털고 제가 약간 여기서 뭔가 멋있게 프로브로 막는 요 그림을 이기려고 했어. 그래서 유튜브에 띄우려고 했어 사실은 진짜로.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약간 좀 대도 안 하는 프로브 팀까지 합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네 이거까지 했다. 이거 지금 하면 안 되거든 원래는. 근데 이걸로 이렇게 막으면서 나는 이걸 카운트로 주려고 그랬어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지금 미친 짓이거든 사실. 지금 이 타이밍에 맞잖아. 넥서스 다 뜯었는데 이거 다 미친 짓이지.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 못 막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약간 유튜브가 꼽아내려고 이때는 프로브 팀구멍에서 막아내려고 했어. 멋있게 막아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막힌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상황이 좀 되게 이상해졌어 사실. 근데 그 와중에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욕심낸 거야 사실. 다시 한번 욕심냈어요. 이거 한번 더 이거 두 마리만 죽이면 되니까 두 마리만 땅 튕겨서 막고 이걸로 끝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 사이즈가. 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제가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냐면 이거 사실 그냥 원질 원리버 피해 살짝 주고 돌아왔으면 무조건 막힙니다. 이거 사실 무조건 막혀요. 맞잖아. 프로브 대동도 안 해도 돼. 어차피 탱크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못 올라옵니다. 이게 여건덕이라서. 드라곤 4마리랑 원질 원리버 그냥 짤막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이제 제가 생각을 가지고 게임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안 풀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생각보다 이게 그래갖고 여기 좀 애매모호해졌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사랑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사실. 여러분들 이때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거 유튜브가 하나 남기자 싶어가지고 내가 이거 여러분들 이거 마인 유도한 다음에 상대 거는 터지면서 내 리버는 데미지 안 가게끔 하려는 컨트롤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터질 때쯤에 딱 태우는 거.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야 이씨 야 제가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와중에 내가 퍼포먼스를 생각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폭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때 졸라 당황했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당황 정도가 아니지. 봐봐 여러분들 스카우트도 제가 뽑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스카우트도 한번 뽑았는데 이거는 지금 당황 수준을 넘어가지고 지금 잣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예? 여러분들 예? 넥서스가 지금 날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건 프로브 피해도 많이 받은 거예요 아까 한 마리. 이거 프로브 이거 신경 쓰 이거 리버 컨트롤한테 프로브 원폴 뻘쳐에 프로브 졸라 틀린 거예요 지금. 네 이래갖고 지금 게임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초반 상황이 넥서스 날라갔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지금. 개뿔도 여러분 나는 지금 거지야 거지. 이렇게 됐어 여러분들 상황이. 야 이게 만약 그 예?
게임이 이렇게 지금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응? 이러고 지금 지어 짜내가지고 닉스 지었고요. 응?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와중에 이거 하고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야 이거 막 이 와중에 유튜브가 하나 뽑아내려고 이러고 있다니까. 이거 미친놈 아니야? 예? 예? 아니 근데 다행인 건 이때는 욕심 안 부렸습니다. 에? 한 번도 욕심 부리다가 막 이거 터졌잖아요. 게임 졌어 진짜로. 에? 에. 한 번도 욕심 부렸지? 이거 터졌으면 게임 졌어 그냥.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100%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브 존나 찍고 이제 억지로 따라갑니다. 억지로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따라갑니다. 지금 테란도 정말 여러분들 가난했던 거 맞습니다. 보시면 에. 테란도 보자 마무리 없지 아직까지. 테란도 정말 가난했던 거 맞아요. 저는 이거 골리앗이 잡혔는 줄 알았는데 마린이 잡혔네요 보니까. 난 골리앗이 잡힌 줄 알았다 솔직히. 스카우터가 마린이 잡혔네. 정말 가난했고 저도 정말 가난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게임 여러분들 지금 게임 시작한 지 11분 대야. 게임 시작한 지 11분 된데 지금 SCB 서로 28마리 29마리 있고 인구수가 54예요 지금 게임 시간이 여러분 11분 넘었다 지금. 예? 지금 최초로 돌아가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초반이. 그 스타트가 마지막에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게임이 와 이렇게 됐을고 하겠지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게임이. 이게 솔직하게 근데 이때 사실 이거 조금 전부터는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피해를 너무 많이 받고 좋다고 생각 안 했어. 상대의 체질을 지금 본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요 정도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 개인 화면이에요. 뭐 유불리를 따질 수도 없어 지금. 타이밍 감각 다 잃었기 때문에 맞죠? 예. 요렇게 지금 딱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티 하나 찍었고 그죠? 예. 지금 요런 상황이었다. 탱크 골리앗 탱고를 준비하고 있네. 아, 캐리어를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 근데 캐리어를 가고 있네요. 예? 맞아? 예. 상대가 제가 당연히 스타게트가 봤잖아요. 그래서 캐리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탱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캐리어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때 튀어나온 걸 봤는데 이거 그냥 시간 주면 제가 지랑률이 되게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 한번 제가 덮칩니다. 타이밍 좋게 덮쳐요 이때. 프리버를 대동해서 리바멜 터졌죠? 이거는 뭐 일부러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방금. 이거는 시청자분들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예, 여기서 이거는 제가 이거 말씀을 꼭 드려야 된다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어떤 게 있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디테일한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억지로 봤죠? 튀어나온 거 봤죠? 이제 생각했습니다. 지금 요 상태에서 공유력 돼가지고 골리앗이 좀 많이 추가돼버리면 여기 자리 잡힙니다 맞죠? 예, 자리 잡혀요. 그래,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때 여러분 제가 어떤 판단을 했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이 사이즈인데 시즌부터 박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통통으로는 안 싸울 거 아닙니까. 통통으로 싸면 내가 이득이고. 근데 이때 제가 리버가 조금 빨리 떨어졌어요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시즈모드에 1.4를 당할 수 있는 타이밍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일부러 그랬어. 왜냐 그렇게 안 해버리면 이 지금 시즈탱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4마리 분리해가지고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찝혀서 잡힐 수가 있어요. 그게 더 큰 타격인 거예요. 그럼 게임 끝나 거기서. 에? 잘 보세요. 그래서 박았잖아 시즈모드.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리버를 좀 한 마리를 좀 빨리 떨궜는데 그거는 일부러 시즈모드로 나를 때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지금 살아서 딜을 칠 거니까. 왜냐 난 투리버니까 맞죠? 1.4 매겼잖아. 그래서 두 번째가 애가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스캐럽을 두 방 매긴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이거를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진짜로 의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내가 진짜 이빨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제가 그렇게 의도한 거예요. 첫 번째 그 리버는 시즈모드 1.4로 포격이 가능한 위치에 떨구면서 두 번째 리버는 탱크 근처에 떨궈가지고 제가 데미지를 먹인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잡아낸 겁니다 지금. 오케이? 그렇게 돼서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거고. 그럼 상대 트리플 태컴 탱크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탱크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게임이 여러분들 지금 할만했던 거예요 냉정하게. 이것도 지금 탱크만 따라당기고 있죠 지금 보시면. 맞죠? 예. 꼴찌 컨트롤 좋더라. 이때 프로브 뺐어야 되는데 이게 다 잡혔나 설마. 야 아우 쉐이크 겟알프. 예. 이게 프로브를 살렸어야 되는데 이 프로브 다 터졌네 여기 있는 거. 후후 이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았구나.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병력 좀 싸움 좀 잘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도 결국 먹었잖아요. 근데 상황이 왜 좀 안 좋아졌느냐? 프로브 다 털리면서 막았기 때문에 인구수가 상당히 더, 아, 그 일꾼이 더 많잖아요, 그죠? 예, 안 털리고 막았으면 내가 유리한 건데 털리고 막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약간 그 멀티태스킹 살짝 거는 거예요. 두 마리로 까짝까짝 짜는 거죠.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까짐으로 들어갔으면 끝날 뻔했다. 여기서 그냥 한 방에 그냥, 그죠? 예. 손해를 좀 봤어, 이때. 그리고 상대 멀티 체크하면서 멀티 하나 더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되게 가난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인구수가 제가 지금 작아요. 인구수가 106이고 상대가 115인데, 단순히 인구수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일꾼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러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인구수도 지금 불리하지만 일꾼 차가 이렇게 나보면 못 이겨요. 이 DC미 딸려가지고 못 이깁니다 지금. 그래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 맞습니다 지금. 병력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병력이 안 나와. 일꾼이 없어가지고 병력이 안 나와요. 반대로 테라는 자원을 갖다 찍을 수 있죠, 그죠? 예, 다 찍힙니다. 이 피동 싸는 상황입니다 지금. 병력이 없어. 이따만 따였나 설마? 테란이 지금 시간을 일부러 안 주는 거예요. 본인이 일꾼도 많고 유리하다고 생각되니까, 그죠? 예, 탈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견제까지. 근데 이때 조금 좋았던 판단이 어떤 판단이 조금 있었는지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실 이 와중에 당황해가지고 사실 그죠? 할 만한 상황인데 여기 병력 일단 드라곤은 배치를 해주고 여기 자원을 일단 돌렸고요, 그죠? 그리고 요 셔틀리버를 요 자원을 갖다 막을 수 있는 곳에 일단 배치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그죠? 여기는 뻘처를 갖다 드라곤으로 막고 있고 여기는 올 수 있는 병력들이 요걸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인구수 테란 더 많아요. 그리고 탱크 좀 써가주려고 그러는데 상대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테란이 승기를 잡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보시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테란 지금 인구수가 149고 제가 116이거든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냉정하게 말을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때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이때 이 리트리버가 다른 탱크한테 들려준 게 아니라 지금 골리앗한테 딜을 엄청나게 입혔어요 얘가 지금. 여러분 방금 보셨나요 시청자분들? 예? 이 트리버가 정확히 딜을 갖다 골리앗한테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입혔어요 지금 방금. 그래서 요 지금 5캐리어밖에 안 되지만 요 골리앗은 어느 정도 지금 짤짤이로 좀 약간 끊어낼 수도 있을 그 정도 숫자까지 제가 줄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가 멀티 제가 체크하고 있죠. 짤짤이 목숨 걸고 짤짤했는데 이때 제 나름대로는 한번 봅시다. 그 캐리 안 죽었나? 한 마리 따였나? 야이 씹. 예? 한 마리 따였네요. 자 그리고 나서 예. 그래도 5킬로 남아있네. 한 마리 더 뽑았나 봅니다. 그래도 5킬로 남아있네. 그래도 다행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러시가 또 오더라고요. 이 탱크가 날라갔죠 멀티. 지금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상황이? 여기 날라갔고 여기 날라갔고 앞마당 날라갔고 없어 지금 시청자분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요 넥서스도 지금 지어 짜낸 거예요. 본진 자원도 말랐어. 여기 없어. 여기 다 날라갔어 여러분들. 프로브도 다 터졌어 지금. 프로브 21마리야 지금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사실. 자원 파는 것도 없고 지금 그 자원 돌아가잖아요. 사태란 다 돌아가잖아요. 인구수만 보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제가 포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와중에 내가 포기는 안 했어. 도망가는 지금 태각 탱크를 지금 제가 먹었잖아 지금. 보면서 시야를 보면서. 그리고 요 살려놨던 요 3프로브도 제가 아껴서 이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게 상대의 123이고 인구수가 84고 인구수가 제가 일꾼이 21마리거든요 지금. 자원도 캘 테는데도 없고. 근데 내가 이걸 왜 이겼는지 모르겠다고. 내 중요한 게 나도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만 내가 지금 더 궁금하다고 사실은 이게. 인구수가 지금 50 넘게 차이나요 시청자분들. 에? 인구수가 50 넘게 차이 난다니까 지금. 상대 공격도 찍어놨네. 여러분들 상대 공격도 찍어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뻘쳐로 피해까지. 아 이제 알았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가뜩이나 풀어 보는데 지금 뻘쳐로 또 피해를 두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죠? 또 피해를 주는 거. 근데 졌어. 지금 게임 끝났는데 이때 한번 더 칩니다 여러분들. 시간 보세요, 보세요. 어때 언덕에 있었거든 제가. 언덕에 있었는데 이때 제가 이 드라곤 캐리어 컨트롤 해주는데 이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제가 했습니다. 보시면 예 그죠? 탱크 두 대 있는 거 1.4로 따냈고요. 근데 지금 이게 언덕 드라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언덕에 있는 드라곤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친놈들 마냥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병력인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순신 장군의 여러분들 예? 시청자분들 신에게는 아직 12마리의 드라군이 있어이다. 약간 이 느낌이었어 진짜 방금 여러분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캐리 한 마리 따였네. 예? 그 와중에 상황이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야 여러분들. 지금 진짜 말도 안 되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프로브가 지금 미네랄 잃히는 게 8마리 있어. 8마리.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안 돌아가요 사실. 여러분들 상황이 이래. 끝내려고 했었는데 캐리어가 3마리라 가지고 끝을 못 내겠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캐리어가 이게 4마리만 됐어도 나 진짜 한번 승부 한번 걸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게 내 화면으로는 이 와중에 또 여러분 이 와중에 뻘쳐가 또 들어왔어. 또 내가 또 판단 못하게. 이 와중에 뻘쳐가 들어가서 프로브를 또 섞었다니까 지금. 4마리 잡았네 내 프로브를. 그리고 여기다가 커맨드 시간 주면 진다 어차피 진다 싶어가지고 이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제가 잘 싸웠죠 냉정하게 말을 했을 때. 맞죠? 예. 이때는 잘 싸웠어. 탱크 1.4 따주고 맞죠? 엄청 잘 싸웠어 이때. 난 근데 솔직히 이때 이겼다고 생각했어 솔직하게. 이때 이거 내가 이겼나? 야 이걸 내가 이겨?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안 나가네? 안 나가더니 뻘쳐가 돌아오네? 예? 야 예? 아니 예? 예? 아니 그래서 야 이씨 뭐지? 이거 프로브 털리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진짜로. 근데 지금 여기 프로브가 다 털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프로브 0마리다 야! 야! 시청자 예? 자, 옆대? 예? 시청자분들 프로브가 0마리야 여러분들. 프로브가 지금 0마리야 0마리. 그래서 이게 지금 게임이 지금 예? 프로브 다 털리는 바람에 캐리 따였나 설마? 와 이거 안 따였네. 와 이거 소름이네 여러분들. 이거 야 이거 안 따였단 말이. 와 그리고 지금 테라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2일업입니다 2일업 스캔 뿌리고 어떻게든 지금 씌어 짜내려고 그죠? 응. 이봐 이거 마인 제거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업소부로도 따낸 거예요. 사실 드라곤만 있으면 못 올라가잖아. 드라곤 폭사 한번 하면 바로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테란 이제 자원 돌아가요 여러분들. 저는 프로브 두 마리 뽑아놨습니다 두 마리. 자원 없어.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이래. 드라곤 폭사 한 번만 하면 끝나. 그냥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업소 마리 사실 이쪽으로 보냈고요. 기우형님 살짝 지려버린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겼네 이거. 아 다행이다 여러분들. 1.4 상대 확인했는데 여러분들 안 죽었어요. 한 마리 죽었으면 끝났는데 이거. 야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이래. 스캔 뿌렸죠 방금. 마인 또 잡았습니다. 업주고 또 잡았어요 방금. 또 잡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피똥 싸는 상황이야. 업주버 지금 여 한 마리 있었던 거 그 다음에 한 마리 더 보냈던 거 같이 두 마리 따였거든요 지금. 다 따였어. 마인이 여기에 한 번만 밟으면 그냥 게임 끝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일촉즉발이야. 마인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요거에 한 방 데미지로 하면 지금 세핑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전진을 못 하겠더라고 업주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졸라 조금 올라갑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상대 자원은 못 파괴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너무 겁나니까 예? 지금 드라곤 띨빠 해가지고 공격 안 써잖아요 이때 보세요. 자원은 못 파게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까봐 두렵고. 이 꼬득이었네 그 와중에. 꼬득이었네 이 양반이. 아! 시청자분들 여러분 방 보셨나요? 예 방금 보셨나요? 방금 요거 있잖아요 요 마인 딜 여기 박았다 박혔다 게임 졌습니다 진짜로. 근데 진짜 다행히 다행히 딜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양반이 다시 프로브로 죽이러 왔네. 예? 엄마 다시 프로브 한 마리 됐습니다.
지금 자원도 이제 없어. 그리고 여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 상황이 이렇게 됐다. 어?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이게 여러분 지금. 본진 커맨드 하나. 그리고 이제 오더라고요. 이 양반 이제 러시를 오는 거예요. 근데 난 돈도 없거든. 지금 31원 있거든요? 31원 있어. 이제 비테랑 같은 경우는 커맨드 여기 뛰어서 자원 캐면은 본인이 이기는 거 아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마인 폭사 한 번이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는 찔끔찔끔 움직인 거예요. 아마 나 날라갔죠? 그죠? 없습니다. 이제 없어. 어? 인터셉터 채울 돈도 없어요 지금. 인터셉터 지금 얼마 있노? 8마리? 8마리? 5마리? 어.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됐다 지금. 여러분들 진짜 개소름 돋는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네랄 6 있습니다. 미네랄 6 있고 프로브 요 딱 두 마리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요 이제 요 테란이 날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프로브 다 죽이려고 릴레이 못하게 만들려고. 근데 나는 한 마리는 죽이더라도 어? 요거 한 마리 여기 있잖아. 그 우측 모서리에 여기다가 홀드 드라곤이나 홀드 잡아가지고 숨기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 양반이 말을 안 듣더라고. 보세요. 숨겨놨거든. 영화 근데 가스 안으로 들어간 거야. 숨겨놨거든. 근데 움직였다. 와 이씨.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에 딱 여기에 숨기려고 그랬는데 적발됐어요. 그래서 프로브 0마리 상대 ACB 2마리. 여러분들 상황이 이렇게 됐어. 어?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게임을 30분 넘게 했는데 제가 프로브가 0마리 상대가 ACB가 2마리예요 예? 지금 상황이 이래. 어? 골 때린다 진짜로 이거. 어? 나는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 거야. 상대가 안 나가길래 오씨 내가 왠지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 상대 ACB는 한 마리입니다. 내가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혹시 몰래 멀티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있었네. 가장 노멀한 곳에 세상 천지에. 예? 이봐라 이 난 이 병력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여러분들 이거 ACB 한 마리로 노가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몰려서 피를 채웠네. 어? 저는 돈이 없고요. 어? 상대방 ACB 한 마리 찾았네. 여러분들 어? 자 여러분들 이때 무슨 생각 했느냐? 팩토리 쪽길래 아 멀티 딱 하나 있구나. 어?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이때 만약에 만약에 요 드라곤이 조심성 없게 조금 깊숙이 무빙 탔다가 세 마리 정도 따였다 그랬으면 이게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지 빨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 못 걷어냅니다. 참고로 못 걷어내요. 예. 한 방 맞고 지금 바로 뺐어요. 지금 교들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상대 ACB 뽑고 있네요. 예. 그리고 업적으로 쓱 봅니다. 아 요거 최후의 결전이 되겠구나. 아 여기서 컨트롤 진짜 삑사리 나가지고 진짜 이거 캐리어가 막 어? 내가 내밀다가 이거 만약에 2억 골련한테 먹히면 지겠구로 이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팩토리로 지금 가리려고 하더라고. 아 이거 안 되는데 싶었어. 근데 다행히 조금 보였어. 보세요 여러분들. 예? 1.4를 때릴 수 있게끔 살짝 보였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씨 야 이거 맞아? 하 다이아나 산들라 뽕산볼라일러 상황 여러분들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오케이? GH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상대도. 예.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둘이서 영화 한편 만들었네. 스타라 그랬더니 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